선물이죠. 약간 억지로 붙인 느낌이 좀. 지금 심하게 붙였어요. 빨라 역시 내공이 있어. 급하게 붙였는데 티가 나고. 아, 나는 이제 그래도 어색해. 뭐 괜찮습니다. 근데 마음은 네. 있어요. 마음 없이 붙이진 않아 그래도 우리가.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사인하고 계실 때 네네. 멘트가 왜 안 늙지? 저 사람 왜 안 늙지? 였는데 네네. 체중도 그렇고 그대로에 그대로. 머리 스타일은 오히려 더 영해지고. 어, GD인 줄 알았네. GD? 살짝 GD 느낌? 에이, 여긴데요. 아니 아니 진짜 정말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운동도 하시고 관리 엄청 하시죠? 관리한다기보다 그냥 솔직히. 되게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냥. 아, 재밌게? 네. 재밌게 관리하는구나. 스케이트보드 어? 탄 이후로. 스케이트보드 타세요? 예. 1년 좀 넘었습니다.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많이 다쳤죠. 예. 지금도 보호 장비를 뭘 하시겠지만. 예. 예. 익스트림 스포츠는 좀 각오하고 타야 되는 게 있어서. 다 철이 안 났구나. 아니 뭐 그냥 안 늙는구나. 그거 탄다고 아니, 철이 안 났다기보다는 스케이트보드를 아직도 탄다는 게 너무 귀엽잖아요. 예. 또래들 중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예, 아니요. 있어요. 그래요? 네, 있습니다. 아니, 철이 안 났다는 말은 되게 좋은 표현이지 않아요? 저 주변에도 철이 안 난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근데 철 들면 진짜 동생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그런가? 좀 그래요. 장기아가 저보고 언제 철 나실 거예요? 막 이러면은 막 입에서 막 이렇게. 그렇네. 또 그 청년이 또 도발적이네. 우린 네. 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 게 없. 내일 2시 반 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죠 그냥. 사과해야겠다. 뭐 이렇게 사과할 일이 많아지지 점점. 내가 뭐 스케이트보드 하나 타는 건데도 이렇게. 아유 좋아요. 근데 저도 좀 철딱선이 없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도 많이 듣는데 한결같은 친구를 보는 느낌은 내 인생에도 좀 탄력이 생기잖아요. 왜 그런 거 보잖아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볼 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내 동갑 나이 나오시는데 네. 너무나 지긋하시면 갑자기 꽝꽝꽝 내 나이가 형광칠에서 나를 덮치잖아요. 근데 윤도현 씨를 보면은 좋다 좋다 아직까지 괜찮다 오케이. 저도 그래서 동갑 내기 연예인분들 보면서 항상 네.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큰 힘을 우리가 유재석 씨. 그렇죠. 정선희 씨 계시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많잖아요. 정우성 씨 많죠 많죠. 정우성 씨도 예. 동갑이에요? 그럴 거래 아마. 야 좋은데요? 서태지 씨 등등 동안 분들 나이로 얼굴이니까 급이 좀 괜찮네. 네 바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우리 윤도현 씨가 앨범과 함께 이렇게 방송 출연해 주신 게 제가 알기로는 저기 섭외를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와서 저희 좀 출연시켜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럴 리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윤도현 씨 제가 말했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진짜요? 예. 그래서 온 거예요. 감동이다. 예. 아니 근데 우리 사실 암투가 있었어요. 이 같은 방송국 내에서도 서로 네. 이제 출연자 섭외를 놓고 예. 갑론을박이 이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먼저다. 그런데 좀 선두를 뺏겼어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어디요? 저 위에 낮에 하는 방송. 우린 낮에 하는 방송들과 헐투. 밤에 하는 방송. 고 위 씨가. 그래요? 하정현이. 아, 그렇죠. 그 양보해야죠. 소리야. 아니야. 최하정 씨 모르시고 제작진들 사이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핫하다는 거야. 서로 제가요? 가지려고. 먼저 가지려고. 내 남자다. 막 이런. 좀 가져가십시오. 아 너무 반가워요. YB 네. 몇 년 만이에요 이게. 앨범이 4년 3개월 만에 나왔는데 진짜 예, 오랜만이에요. 명반이 나왔습니다.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명반입니다. 이번 앨범 처음 받아봐요. 당혹스러워요. 아니 근데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이미 만취했어 이 음반에. 예. 오랜만입니다. 명반입니다. 예, 정말 만들고 나서 예. 만족도가 예. 좀 많이 그 정도예요? 예, 저희끼리 몇 곡 있어요 여기? 10곡 들어갔어요. 10곡. 아 좋다. 근데 4년 반이면은 그럴만해. 얼마나 네.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70여 곡을 썼고요. 와. 그 중에서 딱 10곡만 그 나머지 60곡은 좀 쟁여놓으세요. 예, 녹음까지 한 것도 있었는데 네. 뭐 그건 탈락이 돼서 지금 그냥 어딘가에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돼 있기도 저장해놔야죠. 네, 언젠가 쓰겠죠. 그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10곡이 엄선이 된 거예요? 앨범 전체적으로 좀 감동이나 좀 신파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좀 쿨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저도 스케이트보드 얘기를 또 해서 그런데 네네. 보드 타면서 되게
제 가치관이 좀 약간 지루하거나 고루했던 것들 많이 없어지고. 윤도현 씨가 지루하고 고루했던 건 없지 않아요? 아, 좀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면이 지루했었어요, 본인이? 항상 도발적인 행보만 하시는 분이라. 조금 부정적인, 긍정적인 느낌이 저도 굉장히 좋은데 네. 사람이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것도 좀 있었는데. 아, 이게 락커니까 또. 네. 저항정신이 좀 있잖아요. 네? 락커는 좀 저항해줘야지. 네. 어쨌든 그런 네. 것도 많이 없어지고 되게 순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되면 좋고 아닌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좀 심플해졌구나. 많이 심플해졌습니다. 어허. 그쪽이 네. 김제동 씨 좀 보도 좀 가르쳐봐요. 지금 와 잠깐만. 공기 색깔 변한 거 한숨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동이. 아 근데 김제동 씨 많이 좋아졌어요. 아, 진짜요?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진짜. 어떤 면에서? 일단 술을 끊었고요. 아, 끊었더라고요. 네, 술을 먹게 되면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도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죠, 그렇죠. 술을 끊었고. 예. 그래서 너무 밝아졌고요. 그게요? 예. 화사합니다 요새. 그게. 빛이 나고. 제일 화사한 때, 화사한 때인 거죠 지금. 지금 꽃이 만개했습니다. 그게 지금? 네 지금 그게 오호라. 더하면 네. 더하면 이상해져요. 오. 김제동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서는 색깔을 잃을 수도 네,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밝아진 오호라. 거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스케이트보드까지는 좀 거리가 좀 있지만 기다려볼게요. 운동을 또 굉장히 열심히 해요 또 김제동 씨가. 말랐어요? 예. 네, 그 사무실은 살이 찌면 활동 못하게 하나 봐. 다들 장근육이 예. 말랐어요. 운동을 엄청나게 하는 사무실이야 보니까. 네, 저희 구체적으로. 팀도 90%가 그런데 네, 한 분만 저희가 좀 예외를 두고 열애. 네, 허준 씨는 그냥 뚱뚱하게 가자. 뭐 그렇게 푸근한 친구도 한 친구 있어야지 뭐 이렇게. 한 마을에 항상 상징적인 존재는 있어요. 수리부엉이 네. 같은 존재. 변하지 않는 존재. 아 수리부엉이 살죠. 왜 이렇게 와닿죠? 그런 상징적인 존재는 있어야지. 그럼 너무 변하면 낯설어. 맞습니다. 예. 9집입니다. 9집. 네. YB의 역사가 야 느껴지네요. 자 9집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네. 네. 이거 우리가 일단 뭐 화끈하게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어떤 느낌으로? 곡 설명 잠깐 할까요? 예. 요즘 그 여자분들이 좀 많이 뭐라 그래 남자들보다 훨씬 강하고 느낌이 느끼셨구나. 뭐 센 느낌 눈치 채셨구나. 아니, 세기도 세졌어요. 눈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네. 여자분들이 어디 가도 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느낌이어서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솔직히 이럴 때 네. 자꾸 그 이기려고 들지 말고 수그리고 가자. 그래서 그런 느낌을 담아서 아 체제 수능형 그렇죠. 예. 여성들의 어떤 강해진 이 파워에 우리가 예. 저항하지 말고 그래서 굉장히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찐함 같은 예, 그런 남자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찐함. 그런 순수한 남자들이 언젠가 빛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여자들이 나쁜 남자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네. 순수하고 착한 남자들이 네. 얼마나 멋진지 좀 네.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한 4, 5년 후쯤에 뜨지 않을까. 아, 설마. 이 마이크 메가폰 이거 나왔네요. 예, 컬투가 탐냈던.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그렇죠. 악기팀이 직접 제작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커스텀. 점점 더 뭘 하나씩 튜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메가폰에. 거의 오토바이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처음엔 메가폰이었는데, 야, 이거 타고 다녀도 되겠어요, 요새 보니까. 튜닝 엄청 하셨는데요, 지금. 예, 이거 실제로 해외 그 저 아는 뮤지션 친구들도 예. 엄청 탐내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절대 지금 판매할 생각이 없다는 악기팀의 네. 의견이 못 팔겠어요. 점점 공을 더 들이셔가지고 이게 네. 초반 디자인보다 윤도현 하면 딱 생각나는 어떤 그런 악기로 상징적으로 남겨두고 싶다고 악기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다. 한 번 더 얘기 나온 김에 이거 디자인하신 분들께 또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예, 지금 포천에서 네. 수해와 맞서서 또 이번 복구 또 하느라고 되게 힘든 예. 포천에 저희 디컴 지사가 있거든요. 아, 포천 네. 지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서요. 이번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다행히 악기는 다 건졌고요.
네, 열심히 또 만들고 있는 우리 네. 형제 라이트 브로스에게 다시 한번 네.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라이트 브라더스. 네. 예, 우리 메가폰 디자이너입니다. 네. 제작자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여성의 권력에 정말 청순하게 순종하는 네. 우리 미스테리 YB의 9집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남자분들 힘내십시오. 네. 들어보시죠. 확실해 네가 먼저 그 카페에서 날 좋아한다 했잖아. 어리숙했던 나에게 네가 먼저 다가왔잖아. 손도 네가 먼저 잡고 키스도 먼저 나한테 하자고 했잖아. 단둘이 있고 싶다. 내가 생긴 걸까 그런 걸까 아니야 아니라 했잖아. 추측 심증뿐인데 추리소설 쓰고 있잖아. 처음이야 이런 일은. 나는 그저 네 사랑을 받아줬을 뿐. 사랑한다고 말한 게 실수였나 봐. 그냥 끝까지 참아. 우리 YB의 미스터리. 이게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박력이 넘치는데 예,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 힘내셔요. 네. 뮤직비디오를 보면 네. 더 극대화가 됩니다. 왜요? 뮤직비디오가 어떤? 뮤직비디오에 제가 약간 존 레논 같은 그런 분장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이제 그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존 레논 같은 분장이 예.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꼭 예, 보시기를 명작입니다. 아, 명작 명반 예. 명작 난리 예. 났습니다. 호흡 길게 홍보하신다고 아까 계속 얘기를 예, 하셨잖아요. 이거는 내년 3월 말까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 좋은 것 같아요. 예. 요즘은 막 너무나 정말 불꽃처럼 확 일주일 안에 타올랐다가 예. 금방 사라지니까 아쉬워요. 근데 YB는 좀 뒷심이 또 상징이잖아요. 참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좀 또 예. 아쉽기도 하죠. 아, 앨범 낼 당시에 반응 없다가 몇 년 후에 사랑을 받게 되는. 그래도 사후가 아닌 게 어떻게. 예, 그. 이 앨범도 저희 천재, 살아 있을 때. 천재 작가들은 다음 네. 세기에 평가받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YB는 몇 개월 안에 불이 붙잖아요. 다음 세기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럼요. 예. 지금 당장 입금되는 게 문제인데 무슨 다음 세기에 후손들한테 입금되는 게 무슨.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YB의 노래는 항상 모든 노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구력을 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 더 무게가 생기면서 인기가 더 확확 늘어나는 그러니까 예. 그런 패턴으로 봤을 때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요번에 이제 락 페스티벌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YB가 또 락 페스티벌을 광고할 순 없잖아요. 참여하시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네. 밴드한테 락 페스티벌은 단독 공연만큼 그러니까. 중요한 네. 스케줄이죠. 축제인데. 예. 네.
가장 그 밴드가 빛이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펜타포트에서 저희가 스웨이도 바로 전에 예, 그 타임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아주 기대가 크고요. 진짜. 지금 무대와 이런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뭐 파격적인 뭐 무대가 또 파격적이라기보다 이제 YB 많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그 시간 안에 사실 헤드라이너 그 스웨이드가 헤드라이너인데 헤드라이너 팀에 방해가 안 갈 정도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연출을 좀 해보려고 지금. 아, 뭐 살짝 방해해도 뭐 괜찮아요. 그 정도 어필은 뭐. 그것도 어떤 YB인데. 룰이기 때문에 예, 헤드라이너를 좀 저희가 보필해야 될 룰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워낙 매니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참 이 페스티벌이 많아져서 좋죠. 예, 다양해졌잖아요. 예, 좋기도 하지만 이게 또 너무 작은 나라에서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서로 이렇게까지 경쟁이 심하게 되면 너무 뭐라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뭐 그게, 나눠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 아 근데 그게 이제 다 잘 돼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수요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상도. 좀 뭔가 너무 심한 그 경쟁은 사실 좀 볼썽사나운 그 씬을 연출하잖아요. 그 섭외 과정에서도 그렇고 관객분들이 좀 힘든 게 그 페스티벌마다 그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더라고. 근데 거길 다 갈 수가 없거든요. 하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전적인 문제도 좀 고려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문화도 이제 좀 락 페스티벌 문화에 대해서 관객 여러분이 조금씩 더 안착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니까 저는 이게 워낙 폭염이니까 안전사고 같은 것도 좀 만전을 기하실 거라고 믿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또 이 담당 PD가 락 매니아이기 때문에 페스티벌 때문에 지금 눈이 풀려 있어요. 너무 좋아서. 요 매니아들한테는 이 시즌이 얼마나 좋은 시즌이에요. 그럼 거의 3일권을 다 끊어서 오시는 스타일? 거의 시금 전폐하고 막 다녀요. 지금 자유인이기 때문에 좋아요. 유럽에서는 실제로 그 일하시는 분들이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린 뭐냐고. 같이 일하는. 그걸 즐기려고 버티듯이 일하는. 여기서 신세한탄을 지금. 그래 미안합니다. 내가 객을 모셔놓고 할 일은 아닐세. 우리끼리 정리합시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저라고 뭐 다 좋겠습니까? 저도 힘든 거 있어요. 노래 나간 동안 주거니 밖거니 하나씩 던집시다. 원래 이제 그 초대 손님 모시면 헌정 프로필을 저희가 확 읊조리고 가는데 윤도현 씨는 뭐 두말할 거 있습니까? 헌정 프로필 준비 못했네 준비 아니 했어 이만큼 있잖아요. 아, 여기 이만큼 근데 아 준비했구나.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사실 YB 귀찮네, 윤도현 귀찮아 좀 너무 힘들어. 아니 너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고유 명사인데 뭘 굳이 또 얘기를 이걸 다 복식으로 하려면 힘들어요. 저도 DJ 해봐서 아는데 아 이거 정말 읽기 힘들어요. 그쵸? 이 정도는 이게 사진방에 올려놓을게요. 이거 스캔해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요건 한 3등분 정도 했어야 되는데 원샷에 읽기는 참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사진방에 올려놓는 걸로 매니아 여러분만 들어오세요. 저의 헌정 프로필 마음에 드셨나요? 예, 제가 뭐 다 읽어봤거든요 아까. 뭐 저만 알고 있으면 되죠. 아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감사드리면서. 네네. 난 정말 생각 많이 합니다. 자, 저희가 윤도현 씨와 함께 새 꼭지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 윤도현이 묻는다. 두 번째 윤도현이 윤도현을 말한다. 세 번째 DJ가 윤도현에게 묻는다. 윤도현 씨가 DJ에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네네. 그냥 마음껏 쓰세요. 여기 예시도 있고 뭐 예, 정선희 씨에게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스케이트보드 타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말이죠. 난 이렇게 뭐에 꽂혀 있는 친구들이 많아 주변에. 지금 말이죠. 그 연예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스케이트보드 때문에. 뭘 들썩? 난 들은 바가 없구만. 아니, 지금, 뭘 들썩들썩해요. 아니 정말 장난 아닙니다 지금. 누가 타는데요? 자 보세요. 리쌍의 게리 씨. 안 탈 거예요 난. 게리가 지금 또 누가 타는데요? 타죠? 지금 네? 너 누가 타는데요? 대봐요. 내가 좀 솔깃함. 윤화 씨. 예? 윤화 씨. 윤화. 예. 에이. 샀어요 스케이트보드. 예.
그냥 아직 뭐 타진 않았다고 뼈가 하지만 뼈가 잘 붙을 나이니까 그다음에 돼요. 또 애프터스쿨 출신의 네. 가희 씨 남자 멤버 막 모이겠네 지금 보니까 이제 모이겠죠. 네. 그리고 많아요. 예, 뭘 많아 지금 꼭 세 명 네 명인데 지금 뭐가 많아? 아니, 이게 많지요. 이 정도면 뭐 다섯 손가락은 넘어야 이게 네? 메이저급의 동호회. 아 얼마 전에 저기 도전 천국 나갔었어요. 누가요? 제가 저한테는 음악 프로 예.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예. 나갔는데 거기에 그 이재호 아 그 양배추 아 조세호 조세호 구 양배추 예 구 양배추 예. 어 그분도 스케이트보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안 탈래요. 진짜 멤버 남자 멤버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왜요? 배려가 없어. 게리 씨 대세인데. 아 그럼 대세인데 스케이트보드의 매력이 뭔데요? 중력이죠. 아 중력 나 지금도 축축 늘어져 중력 다 느끼는데 뭘 그 중력을 옆으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 중력에 우리가 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 중력을 이기는 느낌? 중력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아, 이용. 네. 얘를 교묘하게 이용하면 네. 아, 아주 뭐 쭉쭉 올라가. 아주 멋들어지긴 해. 옆으로 딱 이렇게 좀 네. 보면 약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네. 정말 별거 아닌 기술을 하기 위해서 균형 감각이 탁월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운동 신경 뭐 이런 전혀 상관없어요. 살은 많이 빠지겠다. 살은 빠지죠. 어디 살이 많이 빠져요? 얼굴 살이면 안 할 거야. 아니 다리살 어때요? 다리살. 다리살은 빠진다기보다 다리는 이제 왜냐면 쓰니까 지금 조금 말 되는구나 말. 굵어지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순간이겠죠. 잔 예. 그렇죠. 체지방이 다 타면 이제 그때만 예, 그때만 그렇고. 매력 있어요, 스케이트보드. 여자분들이 스케이트보드 잘 타면요. 네.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 예. 예. 모든 게 다 커버가 돼요. 지금 그 애프터 스쿨의 가희 씨? 네, 네. 졸업하셨죠. 가희 씨 잘 타요? 잘 타요. 아, 그 친구는 워낙 스노보드나 뭐 서핑 이런 걸 좋아해서 뭘 그렇게 몸이 정말 다 잘해. 그리고 좀 겁이 없어요 보니까. 겁이 없어서 네. 좀 위험해요. 그 네. 친구는 위험해. 하지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것도 뭐 이렇게 묘기 같은 거 해요? 그렇죠. 그 스케이트보드는 어떤 묘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윤준 씨 어느 정도 레벨이에요? 저는 뭐 1년 딱 1년 넘게 한 그 정도 딱.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반동으로 쭉 올라갔다가 휑휑 타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기물타기. 예, 기물타기. 기물타기는 뭐 그 정도는 하죠. 파도타기처럼 그런 거 해요? 그런 걸 하죠. 되게 멋있게 이렇게 해서 휙 돌아가지고 딱 다시 내려오고 이런 거? 뭐 도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 웬만한 베이스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봤을 때 우와 아 진짜? 요거까지 나옵니다. 아 봤을 때 떨어져도 이런 얘기 나와요. 우와 떨어졌어 이런 얘기는 해요. 그럼 와 이 정도는 해야지. 예, 네, 그건 동영상 없어요 찍은 거? 있죠, 지금 여기 뭐 노래 나가 다음 노래 나갈 때 제가 그걸 보고 판단을 네. 할게요. 아니, 넘어지는 정도로... 동영상인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뭔가 제가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스케이트보드 그러니까 매력에 완전 빠져 계시네. 스케이트보드 타실 생각이 없으시냐 이제? 저는 운동이 아웃도어 네. 스포츠에 굉장히 취약해요 또. 아, 예. 인라인도 못하는 마당에 지금 인라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인라인은 앞을 보며 가지만 옆으로 가는 건 제가 스노보드를 너무 타고 싶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가 제일 좋아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제일 내가 내 인생에서 얻었던 거. 이번 앨범이 나왔고요. 말도 안 돼. 스케이트보드에서 되게 앨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안 탔으면 이번 앨범 같은 음악이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요? 예, 그 정말로 제 인생을 바꿨고요. 지금 이 스케이트보드에 관련된 이게 쫙 나왔어요. 그 정성 씨가 저보고 왜 안 늙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물론 뭐 예의상으로 하신 아니, 얘기겠지만 아니 예의 아니에요 진짜로. 정말로 그 어떤 무슨 피부 마사지 뭐 사실 아직 햇볕에 노출되고 네. 뭐 진짜 맞아요. 뭐 이렇게 노화되기 딱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제가 얻은 게 내가 너무 즐겁고 뭔가 액티브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일주일에 몇 번? 시간만 되면 타는 거죠. 아... 예, 그냥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탈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한테는 그렇구나.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아니 근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게 거의 새 앨범만큼이나 애착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앨범이 나올 수 있었던 덕분이 스케이트보드라고 할 정도면. 네. 여기 스케이트보드로 아예 노래를 만든 게 있어요. 뭐예요? 몇 번 트랙이에요? 푸시오프라는 곡인데. 푸시오프. 워낙 오늘 뭐 틀 예정은 아니었는데 이걸 네.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진짜. 네. 아니 워낙 이걸 자극을 받아서 음반을 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얘기가 스케이트보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들어보죠 그럼 푸시어플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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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아, 타이틀곡보다 이게 더 좋으시다는 예, 예, 예. 사담을. 예, 저 이 노래 예. 확 정신 확 나면서 왜 당장 유산소 목록에 껴야지.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질주 본능이 막 느껴지는. 그런 곡들로 빼곡히 예. 채워져 있는 명반이. 아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사실 타이틀곡이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렇네. 이거 지금 남성 좋다니까. 호르몬이 넘치는 거군요. 예, 되게 예. 쿨하고 예. 좀 시크한 스타일의. 9집 앨범은 테스토스테론. 거의 그 뭐예요? 남성 호르몬. 야 멋있다. 멋있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야 진짜. 에이 우리 친구 단순하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괜찮은데요? 테트로톡신 보거독. 이런 거 한 네다섯 개 주워 삼켜 놓으면 되게 네. 좋아요. 보거독은 쓸 리 거의 없을 것 같은. 예 추림을 많이 봐서 그래 추림을. 수삼을.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막 박력 있게 파이팅하는. 그러니까 윤도현 밴드의 어떤 그 이 매력이 그거잖아요. 아리조나 카우보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확 상남자의 그 여기 상남자라는 노래도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남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트렌드를 읽어. 미스터리는 에. 젊은 찐남들. 아 찐남. 이제 중년 찐남들을 위한 상남자. 전체적으로 남자들을 좀 위로하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거 좀 자극해서 일으키는 네. 뭔가가 있구나. 아, 이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지 좀 그것을 좀 저도 중년이잖아요 나이로 치면. 그렇죠. 예. 지금 뭐 삶이 좀
그 달라서 그렇지. 저도 중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노래도 있고. 그쵸. 노래방에서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를 수 있는 곡이에요. 아, 너무 좋다. 네, 딱 두 곡이 지금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는 곡이 있거든요. 그 상남자랑 네네. 발라드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오, 몇 번이에요, 발라드는? 뚜껑 별꽃이라고. 되게 독특하다 이거. 제 기억에 정선희 씨가 예전에 라디오 진행할 때 네. 제가 라이브를 했어요. 네네. 라이브 코너에서. 네. 근데 그때 너를 보내고인가 사랑했나 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를 보내고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걸 불렀는데 라이브로 네. 너무 좋아하시고 네, 너무 푹 빠지셔서 노래에 네. 이렇게 막 감동까지 받아 진짜 확 주시고. 왔었어요. 그 노래가 네. 스며든다는 느낌이 그거였을 거예요. 예. 네.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기면 정말 그런데 아, 나 뮤즈야? 나 뮤즈야? 테트로톡신, 에스트로겐. 근데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곡을 만들거든요. 아, 이런 상황들. 아, 그때 이분이 이런 곡에 이런 감정을 받아가셨지. 네네. 그럼 이걸 좀 이어서 연장을 해보자. 아. 그런 의미에서 뚜껑별꽃이란 곡을 만들었거든요. 진짜요?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시네? 진짜 생색 내고 다닐 거야. 이거 내 노래네. 나 네. 이거 들어보면 안 될까? 저 때문에 만든 노래. 좀 들어보시죠 한번. 정확하게 이거를 가닥을 잡아주세요. 네. 접니까? 아니면 저 왜 다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수인가? 빨리 얘기해 주세요. 홍보자료 뿌릴 거니까. 저 CEO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정선희 씨 때문입니다. 이야! 뚜껑 별꽃! 예, 밖에서 지금 매니저가 사기치고 있네. 이런 눈으로 윤대현 씨를 쳐다보고 계세요. 계세요, 네. 계세요. 아, 하지만 그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네. 소녀처럼 들뜨게 만들어주는 이건 팬 서비스 아닙니까? 네, 윤대현 씨의 이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예, 그것도. 예. 아, 이거 근데 힐링 캠프에서 김재동 씨가 아이디어 줘서 막 만들었 다 팔고 다니시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중간에 브릿지 파트 가사가 예. 김재동 씨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걸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가사가? 재동이 어느 겨울날 대보레 스친 반짝이며 차가운 것이 눈송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넌 이미 사라졌던 거야. 그 눈송이 차갑고 뭔가 번뜩이는 찰나의 그 예, 느낌. 그 기분이 너무 좋은 찰나인데 이미 예 이미 그 순간에 사랑이 떠난 거죠. 이거 너무 이거를 재동이가 아이 그 얘기는 하지 말지 홍보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재동이가 저하고 바에서 술 한잔 하다가 바야 그것도 아우 뭐야 예. 근데 진짜 저는 김재동 씨가 그 감성적인 면이 엄청나요. 흐드러져요. 네. 진짜 감성이 너무 심해요. 그 감성이 그러니까 너무 잔혹한 거야. 감성을 엿볼 수가 없는데 아바타가 자꾸 그렇게 서정미를 막 너무 가시 같아. 그의 서정성이 아파. 그래서 김세동 씨한테 얻어서 그 브릿지 파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랬구나. 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이 뚜껑 별꽃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윤도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사실 토크도 재밌지만 예, 앨범에 있는 노래 이거 툭툭 가는 거 좋은데? 이렇게 앨범 예. 하나씩 툭툭 걸어가면서 정선희 씨니까 제가 또 이렇게 예. 막 부탁을 드리죠. 아, 부탁이 아니라 네. 저희가 영광이죠. 이거 제 노래입니다. 뚜껑 별꽃. 어쨌든 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자, 들어보시죠. 다 지난 일이야 미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시간조차도 고맙게 흘려보내기로 해 알았을 때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말씀해주신 그 눈송이 그 부분이 제일 좋아요. 아 근데 정말 담백한데 어쩜 이렇게 남자들이 왜 요란하지 않게 좀 투박하게 전하는 그 진심 있잖아요. 윤도현 씨 목소리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뚜껑별 꽃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꽃이 따로 있어요? 예, 뚜껑별 꽃이란 꽃이 있어요. 제주도 지역에서 주로 피는 꽃인데 이 꽃이 그 해가 뜨면 꽃이 이렇게 열리고요. 네네. 그늘이 생기면 바로 닫혀요. 아, 밤이 되지 않아도. 예, 밤이 되지 않아도. 그래서 너무 예쁘다 여기 지금. 예. 약간 보랏빛과 파란빛. 예. 예. 그리고 보라색이 가진 어떤 약간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 그렇죠. 꽃말이 추상인데. 추상? 예, 이게 추억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좀 좋은 기억만 간직하자. 그늘에서는 오므려 버리는구나. 네네. 그런 우리도 기억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장치가. 꽃말이 너무 좋아서. 그러네. 이쁘다 그리고 뚜껑 별꽃. 예. 예. 와닿는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이 곡이 좋아요. 지금 또 미스테리 타이틀곡인데. 네. 이 곡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확실히 발라드 곡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약간 네. 그 윤도현 씨 그 YB 밴드의 특유의 그런 서정성이 또 있으니까 네.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지 않은데 한 색깔로의 사람한테 참 진하게 파고드는 그런 네. 서정성이 있어요. 좋습니다. 김제동 씨와 바에서 네네. 가사 두 자락을 네. 얻으셔서 지금 벌써 세 곡을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곡이 명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이거 지금 자동으로 나왔어. 무슨 버튼처럼. 윤두현이 윤두현을 말한다. 두 번째 곡지가 네. 나왔는데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줄로 본인을 아유, 쉬웠습니다. 저는. 아, 네. 줄 알았어. 네. 자 윤두현은 무엇이다. YB는 무엇이다. 뭐, 윤두현은 대인배다. 예? 대인배다. 아니 본인 입으로 그러시면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또 연예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네. 아니 지금 두 번째 쇼크라 앨범에다 명반입니다. 네. 대인배입니다. 스스로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근거 본인이 있죠. 생각할 때 어디 무엇을 근거로 스스로 제가 그러니까 진짜 대인배여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난 대인배다. 사실 사전에도 없는 말이더라고요. 대인배가? 네, 소인배란 아, 말은 있는데 그래요? 이런 소인배 이런 아, 대인배 없어요? 대인배는 없어요. 없는 말인데 그냥 아, 이런?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아 진짜 네. 그렇구나. 왜 대인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런저런 일들 뭐 사건들 오해 뭐 또는 제 스스로 이제 힘들었던 거 그리고 또 억울했던 거 네네. 뭐 이런 것들을 품고 그냥 살아야 될 입장이더라고 제가. 그렇죠. 그렇다면 스스로 대인배가 되어야 되겠다. 네.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마.
대인배처럼. 아, 이게 약간 주술적인 그렇죠. 느낌이 있는 거죠. 큰 웃음 한 방으로 모든 것을 내가 다 화살을 쏘시오. 뭐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을 이야기하는 아, 예. 중생들아 뭐 이런 느낌. 근데 실제로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실제로 그러고 나니까 어떤 그 제가 막 너무 힘들 때 난 대인배인데 뭐 대인배인데 뭐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이제 주문을 걸듯이 네. 그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효과 되게 커요. 그 말이 선포하는 대로 인생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대인배로 선포가 됐으면 네. 이제 넘기겠다라는 의지가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네. 네, 에너지가. 그건 좀 힘들다 싶은 때 없어요. 대인배다 싶은 이렇게 뱉었는데 네. 네. 대인배로 못 살겠는데 싶은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괜히 뭐 하려고 하다가 일이 아니, 더 커집니다. 아, 가만히 그냥 쥐죽은 그냥 저희 집 거실 소파에 다소곳이 그냥 앉아서 가만히 TV만 보고 있는 거죠. 예전에 REF의 성대현 씨가 저한테 해준 말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누나 뭘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 가만히. 예. 근데 정말 그거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 다 느끼겠지만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뚜껑 별꽃처럼 추상적인 이미지를 잡아서가 아니라 윤도현 씨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빚어낸 철학적인 한 줄이기 때문에 빵 하고 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빵 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나는 대인배다. 확 왔어요. 설명 들으니까. 네. 저 좀 가끔씩 빌렸을게요. 아, 그럼요. 네, 쓸 일이 많네. 이거는 살다 사실 보니까 서로 좋은 걸 나누자고 제가. 그렇죠. 네, 저희는 또 희망 전도사거든요. 마이비는. 아유 감사해 오늘 네. 대인배 이 단어 아나바다 우리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한번 돌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그 끝곡지로. 네. 제가 윤도현 씨에게 묻고 싶은 말을 여쭤야 되는데 사실 네. 그거 다 잘라내고요. 예. 한 곡을 더 듣는 걸로. 정말요?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음악인은 음악으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야죠. 오늘 이미 나올 말은 다 나왔고 분량은 네. 다 찼어요 지금. 그럼요. 네. 오늘 뽑아낸 키워드는 윤도현입니다. 명반입니다. 대인배입니다. 희망 전도사입니다. 비둘기 날리면서 끝났어요 지금. 이런 완벽한 엔딩이 어딨어. 그렇습니다. 2분 남았어요. 끝곡 들으면서 조금 끊어지더라도 여운을 주죠. 끝곡 완벽하게 나가기 전까지 2분 남았어요. 허, 시간이? 오. 그럼 두 곡 듣지 뭐. 두 곡 1분 30초에 육박하는 곡이 한 곡 있긴 한데 그 뭐예요? 우린 짝패다. 우린 짝패다. 아, 자, 그럼 우린 짝패다와 푸른 구슬을 예.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면서 윤도현 씨를 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인배다. 네. 보지 마, 우린 짝패다.